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노장들의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 육선 경력의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당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무성입니다. 네, 지금 부산 지역구에 계십니까? 네, 부산에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지역구 다시 누비면서 정치를 재개하시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여당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직접 충돌하는 양상으로 언론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찾아서 봉합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봉합 국면으로 들어섰다. 또 이렇게 언론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 요 며칠,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 상당한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들 걱정들 했는데, 그래서 두 분이 빠른 시간에 만나가지고, 갈등을, 수습하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오늘, 봉합이 잘 돼가지고 퍽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합이 잘 됐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거 1차전이고 2차전, 3차전 계속 남아있다 이거. 또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그 평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기대 상황이겠지요. 아, 기대 상황이세요? 예. 네. 왜냐면 우리 당이 시끄럽고 여러 가지 어려워야. 네. 신당이 또 설 자리가 또 확보가 되니까 뭐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이 보수 원로들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신평 변호사나 윤평중 교수는 신평 변호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도 확장성이 없으니까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평중 교수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고 사과도 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의견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이 사태가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될까요? 근데 뭐 사회 각층에서 여러 가지 자기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풀어나가는 건 본인들이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좋은 방향으로 잘 수습이 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야당 같은 경우는요. 이 두 윤 한 이 두 분의 갈등 뭐도 지적을 하는데 이거 당무계의 위반 여부를 문제 삼고 고발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016년 총선 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당시 우리 김무성 대표님께서 대표로서 이런저런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민주당이 이 당무개입 여부를 문제 삼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통령은 우리 당의 1호 당원입니다. 그래서 당원으로서 당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러한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판결 자체가 좀 무리한 판결이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소위 친박 공천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셨던 게 우리 김 대표님 아니신가요? 반대라기보다 옳지 못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로서 그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에서 의견할 수 없다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제 지역구에 하루 내려왔는데 그걸 가지고 옥새 가지고 날랐다. 옥새 들고 나르샤. 전혀 사실이 아닌 문제를 제가 다 온빡 다 뒤집어 쓰고 침묵으로 몇 년을 지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당대표 직위는 당사에 잘 있었다면서요? 저는 아직까지 저 당민을 구경한 일이 없습니다. 그건 사무처 직원들이 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을 의결해가지고 안을 올리면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네네. 의결이 나면은 사무총장 관리하에 당인을 찍어서 선관위에 그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당대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도장 가지고 도장 찍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새 들고 나르샤는 사실이 아니다. 예. 자, 출마하는 모습, 출마를 하시면서 오랜 범민 끝에 부산 중구 영도구 선거구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여권이 혼란한 모습, 특히 공천과 관련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나서게 된 이유를 직접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 정치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도저히 뭐 이 저 희망이 안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정치가 비민주적으로 완전히 퇴보하고 있고 예. 정당 민주주의가 지금 없어져 가고 있고 공천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당이 분열되는 공천을 하면 선거 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초기에 전략 공천, 뭐 세대 교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난무했기 때문에 네네. 이래가면 당이 질 거에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정치권 정당들이 비민주적 운영되고 있는 것을 나는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총선에서 비민주적 전략 공천을 저지하고 민주적 상향식 공천을 실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좀 목소리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며칠 전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번쩍 들어줬다거나 또는 원희룡 전 장관의 손을 또 번쩍 들어줘가지고 그 당협위원장들이 굉장히 그 불편한 심사를 그대로 드러냈고 원로들이 대통령실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전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 두 분은 제가 볼 땐 제가 그 두 지역 사정을 잘 아는데 네네. 그 두 지역은 경선을 해도 그분들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원희룡, 김경률 이 두 분이? 예. 네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나가기로 했다. 그럼 당연히 경선을 거쳐야 되겠죠. 네. 앞으로도 이런 식의 그 말하자면 불공정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전략 공천 이게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수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재를 영입을 하는 것은 선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네. 그 영입된 인재가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이제 이 신인들을 갖다 또 저 부각시키는 또 필요도 있죠. 단 공천의 과정은 상향식 공천에 따라야 되겠죠. 네. 그 자리가 만약에 비어 있다면은 여러 사정상 비어 있다면은 그것은 뭐 그렇게 253개 지역 중에서 몇 개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비민주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원내 제1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대화하지 않은 것. 이것도 민주주의 그리고 국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뭐 야당에서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될 수는 없고 이것은 책임 여부가 아니라 정치 풍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뭐 신랄한 비판을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과거 전례에 비해서 과거 전례 이 정도 엄청난 사건이 있으면은 일주일에 3일을 당 대표가 재판을 받으러 나가야 될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당을 위해서 선당구사의 정신으로 나는 사퇴하겠다. 이렇게 물러나는 게 관례였는데 그런 전례가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들 참 걱정을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례에 따라 물러나지 않았다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안 만날 이유가 되지는 않는 거 아닌가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네. 절대 다수 제일 야당이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래서
국회가 원만하게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는 뭐 대통령이 한마디로 추천이 좋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제 선거에 진입했기 때문에 네. 뭐 그것은 이제 선거 끝나고 만날 기회를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선거 끝나고라도 만나야 된다. 예. 자,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박지원, 정동영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이인재, 심재철 전 의원 뭐 이런 분들 출마 선언하니까 올드보이들의 귀환이 정치권 세대 교체나 정치 쇄신에 역행하는 거다라고 이제 싸잡아서 양당 모두에서 비판들이 젊은 세대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올드보이의 귀환 이거 뭐 네, 이런 비판 어떻게 보세요? 말씀 있는데 예. 4년마다 4~5% 정도의 세대 교체를 했는데 예. 정치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건 진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진단이 잘못됐다. 네, 세대 교체 사람 바꾸면 정치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 문제로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진단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결국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당이 민주화돼야 되고 노장청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정치가 제대로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뭐 박지원 대표하고 원내 대표할 때 그때 여야가 아주 뭐 서로 화기애애하게 법 통과도 많이 시켰고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많이 해결했거든요. 그때는 네. 정말 대화가 우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뭐 사사건건 대립을 하고 싸우고 국민들이 필요한 법이 빨리빨리 통과가 안 되고 절대 다수의 제일 야당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그런 악법들을 많이 생산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 이걸 막아야 됩니다. 네. 그런 공적인 사명감 때문에 나서게 된 겁니다. 정당 민주주의와 의회 내에서의 시스템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계신 것으로 지금 저는 들었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경선을 지금 어떻게 그 부산 수영 지금 이쪽 중구 영도구 여기는 지금 경선 지역으로 결정이 됐나요 중앙당에서? 아니 원래 당헌 당규에 예. 상향식 공천을 하게 되어 있고 상향식 네. 공천의 의미는 경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경선을 하자는 것이고 네, 네. 20대 때 저는 당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도전하라고 해가지고 네. 3명이 도전해서 경선을 해가지고 제가 이겨가지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경선하면 뭐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근데 경선에서 예비 그 검증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탈락을 한다거나 또는 아예 전략 공천을 한다거나 해서 경선 자체가 만약 불발될 경우 대표님 어떻게 어떤 선택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네네, 뭐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면 서로가 불행한 결과가 나오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서로가 불행한 바로 그런 바로 그런 잘못된 그 결과가 당이 분열되는 겁니다. 분열해가지고 선거에 지는 겁니다. 분열해서 선거에 진다. 불행한 결과. 무소속 출마 고려하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알아들어도 됩니까? 그 가정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적 침박은 없다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 달 대구에서 북콘서트 가질 예정이라고 하세요. 총선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 이게 무슨 복선이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거기에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한 명 띄우려고 움직이는 거냐라고 많은 사람들은 또 아이고 한 사람 때문에 그분이 움직이겠어? 다른 대구 경북 지역에 세력을 좀 형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들 분석하는데 이 분석은 너무 나간 겁니까? 박 대통령이 뭐 지금 와가지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네. 유영아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으로서 인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인간적인 보답의 정도일 것이다. 예. 네. 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신당 차렸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또 민주당 나가서 이른바 빅텐트 모색하고 있는데 여야 정치인들이 이렇게 제3지대 막 나가고 그다음에 또 합치자 이러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제3지대 성공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신당의 성공 여부는 네. 전적으로 양대 정당의 공천에 달려 있습니다. 네. 상향식 시스템 공천을 잘하게 되면 신당이 약화될 것이고 네. 만약에 반대로 잘 안 되면 반발 탈당이 많아지게 되고 신당이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당 하기나 양당 하기 나름이다. 자,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 디올백 관련된 이야기 또 김건희 특검법 계속해서 연말 연초에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 디올백 의혹 관련해서 수수 관련해서 지금 뭐 사과를 해야 된다 절대 못한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국민의힘의 총선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그 예민한 상황에서 그런 것은 당 지도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네.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 답변을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도 같은 입장이실까요? 아니, 김건희 특검법에도 제 소신이 있습니다. 아, 예, 말씀해 주시죠. 결혼하기 1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예. 공소시효도 다 지난 일이고,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돼가지고 여러 명이 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했는데, 유죄가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무혐의로 다 끝났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2년 동안을 갖다 조사를 했는데 결국 기소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선거를 앞두고 들고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그 상당히 계략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계략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